누구세요? 제가 아까 전에 음악을 좀 크게 틀어가지고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잘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저 집에 전등이 나가서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예요. 이번에 뭐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?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? 잘 모르겠죠, 이게. 이사 올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.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. 차라리 옛날 전구 같은 거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. 뭐가 문제지? 그것도 열려요? 된 거예요? 된 거예요? 잠깐만요. 켜볼게요. 조심하세요. 됐다!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너무 신기해요. 혹시 공대생 그런 건가요? 너무 좋다. 드디어 나온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저 TV도 잘 안 나와가지고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? 제가 집에 혼자 살아서 저 남자가 집에 온 적이 처음이거든요. 근데 기사님 부르기도 좀 무섭고 해서. 근데 이게 자꾸 뭐라 해야 되지? 외부인 형만 계속 나오고요. HD, PTSD 뭐지? 뭐 HDMI인가? 뭐 그거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.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사람 다 봐도. 분명히 저번 집에서는 잘 나왔었거든요? 근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나와요? 이런 것도 고치실 줄 아세요? 저는 아예 몰라서 보이는 게 아예 없어요.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. 그게 뭐예요? 뭐 꽂는... 이거 꽂는 구멍이구나. 저는 이거 왜 있는지 몰랐어요. 되게 간단하다. 되게 멋있으세요.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? 전공이 이런 쪽이었던 거예요? 너무 멋있으시다. 저 물 한 잔 드릴게요. 물 제가 물 드려야죠. 더우시죠? 죄송해요. 초면에 제가 너무 이것저것 시키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네, 잠시만요. 저 혼자 딸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이렇게 안 돼. 분명히 아까 전에 됐었는데. 어떡해. 제가 이런다니까요.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그래서 제가 이래요 계속. 차가워. 내가 좀 사람이랑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서 약간 이렇게 버벅거리네요. 조금 튀신 것 같은데. 여기. 이런 모습이나 봐요.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. 이런 거 다 고쳐질 줄 몰랐는데. 진짜 마지막 한 번으로 침대 프레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? 계속 삐걱거리고 무서워서 한 번만 봐주세요. 여기. 이거 보시면 이 밑에가 뭔가 나무인가 나선가 한번 빠진 것 같거든요?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? 보이는 거 있어요? 진짜 그렇다니까. 이게 소리가 이상해요. 한번 앉아보세요. 와, 무슨 삐걱거리는 소리? 약간 나지 않아요? 한 번만 흔들어 봐요. 이상한 막 소리 나와서 나사 빠진 소리. 펍이 난다니까요? 이거는 제가 기사님을 따로 부를게요. 생각해보니까 크게 고쳐야 돼서. 이제 방에 남자가 온 게 살면서 아예 처음이라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너무 감사했어요.
제가 아까 배달을 시켰는데 저 혼자 살아서 그러는데 한 번만 배달 받아 주실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. 많아서 그러는데 같이 드셔주실래요?